서부독일 키에랑을 떠나 뉴욕항에 입항한 서부독일의 훈련용 보험선이 하드슨강을 따라 항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이 해군 사관생도들은 핵잠수함 따위는 아랑곳도 없다는 듯이 도출 펼치는 데만 열중하고 있습니다. 1845년에서 1861년 사이에 바다에서는 이러한 보험선들이 그 위용을 떨쳤던 것입니다. 자유의 여신상 앞을 지나 항해함에 따라 아름다운 시가지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. 그런데 이 보험선이 뉴욕항을 거쳐 허드슨강에 들어가는 것은 1936년 이래 독일 배로서는 처음인 것입니다.